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방지 바꾸고 일단 코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이번이 로얄 해자픽이라서 생각할 건 많지 않아요, 그쵸? 어차피 웬만한 머리는 다 이뻐. 근데 내가 이미 생각한 코디가 하나 있기는 해. 자, 내가 원래 정말 생각하고 있던 머리는 수호가 맞아.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머리가 좋긴 좋은데, 근데 수호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건 사실이야, 이게. 아, 눈은, 야, 눈은 나 먹눈 뽑으려고 했거든, 원래? 나 원래 먹눈 뽑으려고 했어, 이거, 먹눈. 아, 솔직히 나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잉을 좋아하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글발로 아잉을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구독? 루시드 얼굴. 아, 일단 뽑아봐. 아니, 뭐, 야, 뭐, 말해서 뭐 하냐. 일단 뭐가 나오는지 보고 나서 판단하자. 3, 2, 1, 뽑아! 야, 이렇게 하자. 그럼 우리 어때? 깔끔하게, 우리 정말 두명 없이, 일단 뭔지 볼게. 아, 씨부레, 무슨 아잉, 뭐, 아잉눈 맞아. 이거 아잉눈이 왜 이래? 눈이 존나 동공 확 내리는 줄 알았어. 와, 아잉 얼굴 나왔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사다리를 네 개를 타. 사다리 타갖고, 네번 돌리게 나온다. 그럼 네 번째 나오는 거 무조건 하는 거. 어때요, 님들? 깔끔하게. 이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진짜 이거는 뒤도 보지 말고 딱 그거 하는 거야 그냥. 그래야 이건 복불복 거는 거야 우리가. 복불복을 너무 많이 1, 2, 3, 4? 아, 1, 2, 3, 4. 오케이, 1, 2, 3, 4. 자, 대신에 뭐가 나오든 간에 우리 얘기하기 없기다. 오케이? 좋아요 뒷자리로 갈게요. 이거는 형평성 그니까 요맨 뒷자리 있죠? 요거 뒷자리로 나오면 딱 갈게요, 여러분. 알겠죠? 번호가 나오면, 자, 번호가 2번! 자, 2번 갑니다. 두명 없이 갑니다. 뭐가 됐든 갑니다. 고!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밤 두번 돌립니다. 두 번이면 해볼만 해요. 자,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그냥 갈게요. 가리지 않고 고! 신비로운 얼굴이 한번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가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명 없이 얘기를 했다 우리. 바로 이거 하고 머리 간다. 고! 과연 짠! 루시드 얼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첫 번째 픽! 루시드 얼굴이 떴어요. 와, 이거는요. 이게 여기 떠주네. 구독. 머리 말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머리도 깔끔하게 여러분. 사다리 어때? 싸우지 않고 좋잖아. 깔끔하게. 어디 뭐 이거는 그냥 복불복에 맡기는 거야. 복불복에. 시에? 시에 한번 넣어달라고? 3, 1, 2 이렇게 할까요? 깔끔하게 요거 하자. 요거로. 자, 우리 여러분 좋아요 개수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어. 그냥 4번 갈게. 4번! 고! 빠라바라밤밤 빠라바라밤. 한 번! 야, 한 번에 뭐가 끝내주는데? 한 번에 기회. 머리 가리고요. 원, 딱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머리, 헤어, 바꾸러 갑니다. 짠! 라오네오! 자, 라오네오면은 어떤, 자, 보겠습니다. 머리가 살짝 갈려짐. 5대5 약간의 그 느낌 있네. 괜찮아, 여러분들. 바꾸면 돼. 구독? 여자의 품격. 채찍 좋다. 야, 이거 괜찮은데 컨셉 잡아볼까, 한번? 채찍으로 그냥 팍! 때려주는 그 컨셉 한번 가볼까? 여기다가 약간 수영복을 입혀주면은? 와! 야, 이거네! 투명모자 입혀주고, 인형필 딱 껴주면은? 끝장난다, 이거다. 야, 여기다 미간만 딱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진짜로? 인형필 살게요. 얘를 일단 구매해서. 야, 옷을 하나 하자. 야, 이렇게 하자. 그냥 깔끔하게 옷도 피스 돌려. 옷 피스 돌려서 나오는 옷을 그냥 입어. 누더기여도 입어, 그냥. 자, 복불복 코디, 여러분. 이거 뭐야, 눈송이 패딩.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로드 카멜리아랑 눈송이 패딩 이런 거 어때요? 로드 카멜리아 이뻐요. 야, 일단은 일단 사볼게. 너무 그거 하니까 일단 그냥 바로 닥치고 구매한다. 입혀봐, 일단은. 좋았어. 일단 장갑 뭐야, 이거. 뭐 끼고 있는 거야. 무게를 껴야 돼, 무조건 무게를. 근데 누가 근데 절대 안 어울려. 내가 보여줄게. 지금 누가 끼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안 어울린 이유를 보여줄게요. 누가게 봐봐요. 요건데 이쁜 거 같다.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한데 얘 모자를 못 씌워주면 되는데. 모자 태엽기사요? 태엽기사? 태엽이 모자를 사랑하는 거 같다고요? 아, 저기에서 모자 이왕 살거 덱스부 좀 생각났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거 별로 안 이뻐. 아, 일단 염색이 문제인 건가? 그러면 머리를 바꿔보자. 머리 색깔 바꿔보고 판단하자. 미겸 살게. 미겸부터
채찍 뜨면 안 되나? 아까 자꾸 채찍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채찍? 누가 별로야? 채찍을 좀 깰게요 여러분. 누가 꾸다는 채찍이 나은 것 같아요. 입상이 제일 높네. 갖고 오고 염색 가겠습니다. 자, 뭐야 이거? 이게 생긴 갈초? 갈초가 한번 나왔어요. 투명 모자 한번 껴볼게요. 여기서 모자를 벗겨야겠다. 모자를 좀 벗기자 이거. 투모 깨자 투모. 와, 약간 야 좀 여기 위가 블링블링하네. 이래서 미겸 쓰는 거구나. 와, 옷을 얘를 바꿔볼게. 옷을 바꾸면은 더 괜찮은 것 같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태엽이 사보다는 얘 옷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얘를 깰게. 자, 요 이제 코디는 요걸로 마무리 지어주자. 깔끔하게 요걸로 마무리 지어주고 그냥 갈등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옷을 하나 뽑아놓고 가겠습니다. 얘를 깔끔하게 하나 뽑아주고 끝내. 사령수, 어? 오, 사령수선데? 야, 이거 세트팀 아니야, 얘랑? 와, 가전을 갖게 우선 일단 냅두게, 냅두게. 구독? 내를 갖다 버립시다. 고! 어, 눈썹을 펴야 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와, 얘 나중에 코잘 껴야지. 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왔다. 오, 야, 좋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끝!